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근과 채찍 양면 전술을 구사하며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북 제재 연장과 또 북한에 콘도를 지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 보상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입지 측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북한 해변에 콘도를 지을 수 있냐는 질문에 매우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똑똑한 터프가이라며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1년 추가 연장을 발표하며 선 비핵화 조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입니다. The sanctions will come off when we are sure that the nukes are no longer a factor. 트럼프 대통령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 양면 전략을 통해 북한의 빠른 비핵화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또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무기한 연기도 선언했습니다. 미북 간의 후속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훈련이 중단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 측에 한미 연합훈련 연기에 상응할 만한 추가 비핵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